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삼형자,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무엇을 일컫는다. 자, 자묘상형, 자묘상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생략됐겠지, 위가, 인사신상형, 인사신상형을 말하고, 축술 및 상형을 말하고, 진진오오유유회회, 각각의 진오유회의 자형을 일컫는다. 그래서 삼형에는 자묘상형, 인사신상형, 축술미상형, 그 다음에 진진오오유유회회하고 하는 이네 개의 자형을 말한다. 그 말이죠. 형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 극야라. 수의 극을 말하는 것이다. 수의 극이다. 그 말이죠. 수가 가득 차서. 그러면 가득 차면 뭐죠? 드러내거나 불러내야 되겠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위, 만, 초, 손지라. 가득 차서, 가득 찬 것이 초, 부른다. 손, 손해를 부른다. 지. 그러니까 가득 차게 되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덜어낸다. 그러네. 덜어낸다. 덜어낸다. 이 가득 찬 것에서 이만큼을 덜어낸다. 우리가 이제 손해가 났다고 하면 뭐죠? 손해가 났다고 하면 원래는 이만치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손해가 났다는 것은 이만큼이 덜어졌다. 이만큼을 잃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덜 손이다.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 가득 차는 것은 손해, 덜은 것을 부른다의 뜻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극에 다다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가득 차면 덜어내는 것을 불러낸다는 그러한 뜻이다. 그 말이죠. 자, 음부경. 자, 도교 경쟁, 도교 경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서 황제 부음경이라고 하는데요. 황제 음부경. 음부경에서 왈, 운, 가라사대, 삼형은 생어 삼회. 자,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어 삼회. 삼회에서 생긴다. 삼회가 뭐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해묘미목국, 사유축근국, 신자진 수국을 말하죠. 자, 삼합을 이야기합니다. 삼합. 삼합에서 생겨나고, 삼합에서 생하는 것은, 이 생하는 것은, 마치 뭐마 같다. 육해의 지생어 육합녀라. 이 육해가 육합에서 생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라고 음부경에서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견 자세하게 보아라. 권육권에서 기례를 상세히 참조하시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 보면 이 예를 갖고 보시면 자 신자진 삼합. 신자진 삼합은 자 여인묘진과 임묘진 방합이죠? 자, 이건 방합이에요. 삼합과 방합은, 자, 신자진 삼합은 뭐뭐와 더불어서 임묘진이라고 하는 방합과 더불어서 상비, 서로 비교가 되는데, 서로 비교해 보면, 그런 즉, 뭐다? 이는 신을 향하고, 자는 묘를 향하고, 지인을 보게 되면 지인 스스로 향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신자진 있죠? 자, 여기 있죠? 신자진 뭐죠? 검정색이니까 뭐죠? 이거는 수죠. 자, 인묘진은 뭐죠? 자, 신자진은 삼합이라고 그랬어요. 삼합. 자, 인묘진 뭐라고 했죠? 방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삼합이 보면 여기 수죠. 인묘진 뭐죠? 목이죠. 그러면 수생목으로 생을 해줘요. 자, 방합이 목이 엄청 기운이 센데, 여기에다가 수가 또 생을 해주니까 너무 넘치죠. 그럴 때는 어떻게 서로 견제를 해줘야 되죠. 서로 견제한다는 건 서로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인과 신이 뭐예요? 서로 누르고 자와 묘가 서로 누르고 진과 진이 서로 눌러요. 그러면 뭐다? 자 인신형, 자묘형, 진진자형이 되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인은 이는 신을 향하고, 자, 이는 신을 향하고, 자는 묘를 향하고, 지는
진을 보게 되면 진 스스로 진을 향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 자, 신자진 수국과 임묘진 목국, 방압, 사막과 방압의 관계에서 각각 형하는 관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신형, 그 다음에, 잠요형, 진진형, 이렇게, 진형,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인오술 삼합은, 자, 인오술은 화죠. 삼합입니다. 화예요. 삼합은 여, 뭐뭐와 더불어서 사오미 방국이에요. 사오미 방국. 자, 사오미도 뭐죠? 방국 화예요. 자, 엄청나게 서로 화끼리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너무 뜨겁죠? 그래서 서로 극을 해야 돼요. 서로 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기운을 다운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인은 뭐를 향해요? 사를 향하죠. 즉, 사형인. 즉, 사는 인을 향하고, 오견오. 오견이 오화가 오를 보게 되면 자형, 스스로 누르고, 그 다음에 술미. 술형미. 술은 미토를 향하고. 그렇죠. 이것도 이 형에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형, 오자형, 술미 또는 미술형. 그렇죠.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자 사유축. 자 사유축은 금국이죠. 사유축은 금이에요. 자 신유술은 뭐죠? 금이에요. 서로 금끼리 너무 강해지니까 서로 눌러야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형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인신 아 저기 사신형. 자 그러게 되면 사유축 삼합은 여 신유술 방합과 상비 서로 비교되는데 즉 그렇게 되면 사형신 사화가 신을 향하고 유금이 유금을 보게 되면 유금이 유금을 보게 되면 자형 자형이 되고 그다음에 축과 술이 축술형이 된다. 축형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그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해묘미는 뭐죠? 목이죠. 자, 목이고 방압은 뭐죠? 삼합이고. 자, 방압은 해자축이죠. 수예요. 그러면 수생목으로 또 너무 왕 목이 왕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눌러야 되는 거야. 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에는 뭐죠? 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요형 그다음에 충미요. 그렇죠. 그래서 해묘미 삼합이 여 뭐뭐와 더불어서 해자축 방압과 상비 서로 비교하게 되면 즉 그런즉 해가 해를 보게 되면 자형을 하고 그다음에 묘는 자를 향하고 충미가 형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자오묘유 자 진진오, 진진오, 진진, 오, 진오형, 유, 그 다음에 해. 그쵸? 요거는 자형이에요, 자형. 자형. 자, 스스로 자유롭게 향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사신 있다고 했죠? 인사신, 인사신, 여기 있죠? 인사신, 또는 인사신, 여기 있죠? 없나요? 자, 그 다음에 축술미. 자, 술미, 충미, 축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묘, 자묘.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이 형은, 인사신. 그 다음에 축술미, 그 다음에 자묘, 진호, 유해. 자, 이건 각각의 자형. 스스로 자형하는 것.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삼합과 방합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각각의 가. 대각이 들겠죠. 학자마다 해석불일.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가 아니다니까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차, 설, 위, 체, 확당야라. 그렇지만 이 선행이 가장 정확하고 합당하다고 여긴다. 그런 말이죠. 자. 참고로 저기 삼명통에 논 삼명을 보면 자 삼명의 법칙을 수로서 일으키면 황극 중천은 12 살수이고 적수가 11이면 그 수를 다 비운다. 천도는 가득 참을 싫어하여 가득 차면 뒤집힌다. 그러므로 수가 묘목으로부터 순행으로 자수에 이르거나 자수에서 역행으로 묘목에 이르면 지극한
십수인이 물의 지역이 되고 인목에서 역행으로 사화에 이르거나 사화의 역행으로 신금에 이르게 되면 즉한 십수인이 무운지형이 되며 축토에서 순행으로 술토에 이르거나 수토에서 순행이 밑에 이르면 지극한 십수인이 시세지형이 된다. 요거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3명통에서 또 언젠가도 하겠지만 여기서 이 내용 갖고 이해를 해보면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수가 천도로 가득 참을 시도하며 가득 참을 뒤집힌다 해서, 그러면 수가 묘목으로부터 순행으로 자수에 이르거나, 자, 여기서 묘목 보면 여기 있죠. 자, 여, 이, 1, 2, 3, 4, 5, 6, 7, 8, 9, 10. 자수에 이르죠. 자, 묘목으로부터 순행으로. 순행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순행에서 자수에 이르거나. 그럼 이게 열 번째가 되죠. 이게 묘목에서 시작하면 여기 자수에서 끝나죠. 자수에 이르거나. 자수에서 역행으로 묘목에 이르면. 자,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똑같죠. 그래서 자묘. 이렇게 서로 10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10회가 이르게 되면 자묘 무례의 지형이 된다. 그 다음에 인목에서, 자, 그 다음에 인목에서 열 번째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죠. 그렇죠? 인목, 아, 역행으로, 그냥 역행으로, 인목에서 역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저열 번째. 자, 인목에서 역행하면 열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목에서 역행으로 사화에 이르거나 사화에서 역행으로 신금에 이르면 역행으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죠. 그렇죠? 자, 인목에서, 자, 인목에서 역행, 역행으로 해서 사화에 이르거나 그 다음에 사화에서 다시 역행을 해서 신금에 이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금에 이르면 즉한 수가 무운지형이라는 거죠. 아까 자묘는 이게 무례지형, 자 자묘, 자화묘는 무례지형, 인사시는 무운지명, 무운지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토, 축토가 여기 축토가 여기 있죠. 자 축토에서 순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죠. 자, 이르거나 술토에서 순행으로 미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죠. 그러면 축술미가 되죠. 이렇게 축술미. 축술미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시세지형이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축이며 진사미 신유술을 해가지고 자, 앞으로 순행으로 10개, 뒤로 10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정도 참조만 하시면 돼요. 3명통에서는 논 3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지지를 갖고 설명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자, 6층자. 6층이라고 하는 것은 봉궁지대. 봉궁과 서로 대응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었죠? 자, 오, 묘유라고 했죠. 서로 대응하는 관계라서 대꾸관계. 자, 6층이라고 하는 것은 봉궁의 대꾸이다. 여 가려 자지 여오 자는 오화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축은 축지 여미 축은 미토와 더불어서 묘진 지여유술 그래서 묘유진술충이 되죠. 자, 충이 됩니다. 자, 뭐죠? 좌우충, 충미충, 묘유충, 진술충. 그 다음에 인신충, 사해충이죠. 사해충. 인사지여, 신의 시야라. 이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인과 사해는, 신과 해의 관계가 그렇다. 이런 것이다. 천간, 우, 칠, 즉, 위, 살이 되고. 자, 천간에서는 일곱 번째를 만난 게 살이 되죠.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좌. 여기서 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래서 갑경충에, 갑경충. 그 다음에 을신충, 병임충.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명사주 명략 강에서 천간은 충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극을 한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천간은 몇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만나는 것이 이게 뭐다? 칠사 된다. 그 말이죠. 자, 지지에서도 일곱 번째 만나는 것이 충이 된다. 그렇죠? 자, 오충. 자, 자, 축, 인묘, 진사,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 다음에 미죠? 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충미충. 그렇죠? 그래서 천간에서 일곱 번째는 뭐다? 칠살이 되고, 지지에서 여섯 번째는 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합자. 자, 여, 축, 합지류. 자수와 축토 간의 뭐다? 합의와 합과 같은 그런 부류다. 그 말이죠. 이해내. 자, 이해내는 곧. 그 말이 곧. 일전. 일전이란 말이, 자, 일전이란 말이 얼굴 젖자인데, 일전이란 말이 역법에서 태양이 회전하는 계적을 말하면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거 뭐죠? 사정방에서 자오묘요. 자, 자, 동지가 자, 그 다음에 하지가 오, 그 다음에 춘분이 묘, 추분이 유였자. 자오묘요. 자, 자오묘가 되는 사정으로 진행하며, 여기 보면, 자, 곧 일전여 월건 상암야라. 월건이 상암하는 거다. 자, 일전은 우전, 우측으로 회전한대. 그 말이죠. 우측으로 회전하고, 월건은 좌선, 좌측으로 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녁 상치, 수녁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동등하게 되면, 이 생육합야라. 그래서 이것이, 육합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해석을 보면, 해석을 안 나왔으니까. 자,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와 축의 합과 같은 것인데, 곧 일전이 월건과 사로상합하는 것이다. 일전이 월건과 서로 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월건과 일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일전은 우측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우측, 월건은 좌측으로, 좌측으로 서로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순행과 역행하는 것이므로, 순역 상치, 순역이 서로 치가 뭐죠? 갑치죠, 갑치. 갑이 같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것과 오른쪽으로 도는 게 값이 같다는 건 뭐야? 같은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났다는 거죠. 결국은 서로 만나는 위치에서 이 생육합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육합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삼합도 했죠. 삼합은 정삼각형으로 했죠. 정삼각형 이렇게 인사신 이런 식으로 삼각 아니죠. 인사신형이죠. 인호술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 삼합이었죠. 삼합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정 위주, 사, 네 개의 정을 위주로 한다. 사정자라고 하는 것은 좌오, 묘유, 즉, 감리, 진태다. 뭡니까, 이게? 자, 좌, 오, 묘, 유죠. 자, 방위로 말하면, 자, 북쪽이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감이라고 했죠. 감께. 자, 오는 남쪽이니까 뭐라고 했죠? 리께라고 했죠. 리께. 그 다음에, 여기 묘는 동쪽이죠. 동쪽, 정동. 그래서 뭐죠? 쥔께. 자, 유는 태께. 진태감리. 진태감리. 이렇게요. 그래서, 감리, 진태. 이런 진태감리가, 뭐다? 이거는 사정방이라고 했어요. 사정방. 네 개의 바른 방향. 그 다음에, 사우방향은, 사우방향, 이게 뭐라고 했죠? 모서리라고 했죠, 모서리.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모서리라고요. 자, 사정방향은, 사우지지는, 네 모퉁이의 그 지지는 종, 따라요. 뭐를? 사정. 네 개의 정방향을 따르고 이 입구. 그러고 나서 그거를 국으로서 세운다. 그러죠. 국을 이룬다. 목생어해요. 목은 어디서? 해에서. 해는 얘가 있죠. 해.
해녀가 있고 왕어 묘 묘에서 왕하고 자 목은 여기서 생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왕하고 뭐다 이게 목이죠. 그 다음에 묘어 미 미에서 약해진다. 사오미 여가 있죠 미 미에서 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해, 묘, 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삼합이에요. 삼합.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해, 자, 앞에서 해, 묘, 미가, 자, 이건 뭐다? 이거는 생. 생, 이건 뭐다? 왕, 미는 묘라고 했죠. 이거 해묘는 뭐다? 목이에요. 그래서 목의 생지는 뭐다? 해. 즉, 갑목의 생지는 해수. 그다음에 목의 갑목의 왕지는 묘고 그다음에 갑목의 이 묘고는 미토라는 거죠. 아시겠죠? 해묘미. 그다음에 고. 그러므로 해묘미 회 목국야라. 그래서 해묘미가 뭐다? 목국을 이루는 것이다. 마찬가지 인호술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렇게 삼합은 이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삼합도 나오네요. 자, 보면, 화는 삼합이 뭐가 있어요? 인오술이죠. 인, 오, 술이에요. 자, 이게 화입니다. 그러면 화의 생지는 뭐다? 인이고, 오화는 뭐죠? 왕지고, 자, 술은 뭐죠? 묘지입니다. 그쵸? 자, 그 이야기일 거예요. 화, 생어, 인. 화는 인에서 생이고, 왕어오에서 왕이고 묘어수 술에서 묘이다. 고 그러므로 인호술은 회화국이라. 그래서 인호술은 화국을 만든다. 그 다음에 사유축이죠. 금은 사유축 뭐죠? 금이죠. 그럼 금의 생지는 뭐다? 사화. 그래서 경금의 생지는 사화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하는데 생기냐고 하는데, 어쨌든, 사화가 뭐야? 뜨거운 여름이죠. 그럼 뭐다? 서서히 가을을 대비하는 금의 기운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사. 그래서, 금생어사. 금은 사화에서 생하고, 왕어유, 유에서 왕하고, 묘어축, 축에서 묘다. 그럼 요거 뭐가 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12운성에 몇 개는 다 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삼합에 대한 걸다 알고 있으니까 고 사유축 회 금국이다.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 여기는 사화에서 생지, 묘에서 왕지, 축에서 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은 이렇게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다? 사유축이 금국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 그자 수는 신자진죠. 신 자 진이죠. 자, 신이 뭐다? 생지. 자가 왕지, 지인이 묘지. 그쵸? 또는 고지. 자, 수생어신. 신금에서 생하고, 왕어 자. 자수에서 왕하고, 묘진. 지인에서 묘지가 된다. 고, 신자진 회수국이다. 참열, 권육, 입문, 기례. 그렇죠? 권문, 입문, 기례를 참조하시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 본, 자, 사명, 육층, 육해, 요오합, 육합, 삼합, 기중, 그중에서 형과 해. 자, 형과 해는 관계, 교천. 관계가 뭐죠? 비교적, 자, 들천이니까 비교적 얕다. 비교적 관계가 희박하다. 관계가 얕다. 천간오합은 지지육합, 삼합. 지지삼합은 2급 및 6층. 그러면 6층은 관계가 극중. 그렇죠? 형과 해는 비교적 관계가 좀 약한데 천간오합이라든가 지지육합, 삼합, 그 다음에 6층 이런 것은 관계가 어떻게 굉장히 지극히 중요하다. 팔자 변화. 팔자의 변화는, 서로서, 모두란 말일 것 같아요. 모두, 추로차. 여기에서 나왔다. 서, 추로차.
여기서 나왔다.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자, 이해자죠? 자, 갱, 상지. 더욱 자세히 살펴봐라. 갱, 상지. 이거를 자세히 살펴봐라. 이렇게 하셨겠죠? 자. 삼합은 이 삼지 전이성국. 자, 지지 세 개로서, 지지 세개 지지로서, 세개 지지로서 전이 완전히 갖추어야 국이 성립된다. 그렇죠? 자, 삼합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우술이죠? 자, 근데 당, 근, 겨우. 이거는, 만일 당이 만일 뭐뭐라면, 중국말로 탕 하면은, 만일 뭐뭐라면, 탕, 당, 근, 겨우, 인호술, 인호혹 오술이라면, 자, 뭐뭐냐면, 자, 지지 세 개가 완전히 있어야 삼합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인, 오, 술, 이세 개가 완전히 있어야 뭐가 성립된다? 화가 성립돼요. 그런데, 당 또는 중국말로 탕 하면 뭐다? 만일 겨우 근 인호나 오술이라면 자 인호나 오술이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화국이 성립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위반화국 절반만 화국이 성립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게 왕지죠. 자 성립이 되려면 두 개도 성립이 돼요. 두 개도 성립이 되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보다 왕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호 이렇게만 되고는 안 돼요. 왕지가 있어야 돼요. 왕지. 이 가운데 왕지가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만 이 반합. 이거 우리가 반합이라고 그래요. 반합. 반합이 성립된다는 거죠. 반합이 성립된다. 뭐다? 왕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왕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왕지가 없이 인호 이렇게만은 삼합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신자인도 마찬가지야. 신, 자, 진.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신은 생지, 자는 왕지, 지는 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지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합은 세 개가 다 있으면 삼합이 성립되는데 혹시라도 삼합이 아니라 이렇게만 성립되거나 신자만 있다. 그래도 이거는, 신자진의 수국의 반합이 성립됐다. 자진도 마찬가지. 그것이 반드시 뭐는 끼어야 된다? 자수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일 거예요. 신자진. 신자 혹은 자진, 위 반수국이고, 약, 만약에 단, 시, 인술, 혹은 신진, 즉, 불성국이라 이러면 성립이 안 된다. 왜? 왕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개, 대개, 삼합은 이 사정이 주야라. 사정이 뭐요? 좌오, 묘유, 뭐 이거는? 이건 뭐죠? 왕지죠, 왕지. 왕지가, 당연히 왕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지가 없으면 이거는 반합이 되지 않는다. 삼합은 세 개가 다 있으면 완벽하게 삼합이 성립되고, 삼합이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경우도 반합이 성립되는데, 반합이 성립되는 경우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왕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왕지가 빼진 생지나 묘지만 갖고는 삼합이 되기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 만약에, 지지가 인술이고, 간에, 천간에 병정이 있다. 자, 지지에 인술이에요. 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가 없어요. 오가 없는데, 천간에 병정이 있어요. 병정에서 뭐죠? 이거 화죠. 그러면 이걸 뭘로 봐준다? 오화로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지지에 신진이 있어요? 신자가 없어요. 진만 있어요. 자가 없죠. 그럼 여기 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임계가 있으면 되겠죠. 임계. 자, 자에 해당되는, 여기는 오화에 해당되는. 그래서 지지가 신진, 간 임계. 지지에 신진 있고 천간에 임계가 있다. 그러면 즉, 그런즉, 이날 임자죠. 무엇으로 인해서 가성국, 성국이 성립된다. 병정은 즉, 뭐다? 오화로 본다. 이 병정은 뭐다? 오화로 보기 때문에 인오술 세 개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임계는 즉 뭐로 본다?
자로 본다 그랬죠. 임계는 그래서 자로 내려와서 신자진, 이게 삼합이 된다. 그러니까 임계는 즉 자야라. 우, 인술, 해. 무, 오가 없죠. 그런데 이미 사화가 있다. 그럼 사화도 뭘로 본다? 오화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신진이 회합을 하는데 자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역시 역도역, 유회합지, 합회합의 뜻이 있다. 삼합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개, 대개, 사위 화지록이고, 자, 화지록이고, 해수는 수지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가 없어도 사화만 있어도 오화가 있는 것을 본다. 왜? 화의 녹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도 이 자가 없고 해가 있어도 이 해수가 수의 녹이기 때문에 역시 자수처럼 왕은 아니더라도 역시 그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본다. 그런 이야기죠. 오자상거 일간이. 자, 이거는, 사오, 그 다음에 자, 해, 해자. 한칸 차이죠, 한칸 차이. 근데 실은 이게, 와, 하나는 왕지고, 하나는 뭐예요? 녹지잖아요. 우리 십이운성에서. 그러니까, 녹, 왕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녹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오행이고, 하나는 녹이고, 하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냥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칸 차이라는 거죠. 한 칸 차이. 바로, 한 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한 칸 차이라고 해도, 자축이며 진, 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 칸이지만, 그게 아니죠. 이 사화와 같은 오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 목, 가이, 유축. 금과 목도 가이, 유축. 가이는 뭐 말할 수 있다. 유축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차비, 회복지, 변예라. 이것이 바로, 삼합의 변형된 예이다. 그쵸?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자, 묘면 뭐죠? 묘면 해몸이죠. 근데 묘가 없어요. 미가 있어야 되겠죠. 묘가 없잖아요. 묘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간에 묘에 해당되는 거예요? 갑인이죠. 갑이나 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이거 뭘로 본다? 묘로 본다는 거죠. 근데 지지에도 뭐가 있다? 인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지금 이 논리로 하면. 그 다음에, 금은, 사유인데, 축이, 사유, 축이겠죠. 유가 없어요. 근데, 천간에 뭐가 있어요?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뭐다, 이거를 유로 봐준다. 그래서, 삼합이 생기된다. 보고요. 만약에, 자, 사유축인데, 여기가 신금이 있다. 그때 어떻게 된다? 이것도, 유금과 같이 봐서, 삼합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 또, 갑자, 기축이 천지 합이 된다. 아, 갑자, 그 다음에 기축이죠. 그럼 갑기 합토, 자축 합토죠. 다, 지지 천간 다 합을 하죠. 위 천지 합이 된다. 개, 대개, 이 갑기 합, 자축 합냐라. 그 다음에 병신과 신묘, 병신과 신묘, 병신일주, 병신일주입니다. 병신일주와 신묘. 그러면은 역가위 천지합이다. 개 신즉경이다. 신즉경으로 본다는 거죠. 경. 묘는 뭘 봐요? 을로 본다. 을경합과 같다는 거겠죠? 그러면 을경합냐라. 이렇게까지 봅니까? 잘 모르겠는데. 신금과 묘는 천간으로 대비되면은 경과 을목이 되기 때문에 을경합으로 봐서 신과 묘도 합이 된다라는 뜻으로 그냥 그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다 고지것대로 받아들이기는 그렇고요. 자, 또여 갑오이모, 갑오와 이모, 오중에 장기, 기토가 숨어 있다. 자, 오병 기정이죠. 오병 기정이죠. 그러면 자, 여기 갑목은 뭐와 기토와 갑기합타죠. 임수는
여기에 정화와 정의만목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오 중에 장기, 지장간에 기토가 있다. 그 말이죠. 숨어 있다. 가, 여, 갑, 합. 그래서 기토와 합을 하고, 오 중에 장, 정, 정이 숨어 있죠. 정화가 지장간에 있죠. 그런 경우는 가, 여, 임, 합. 그래서 천간 임수와 정화가 합을 하고, 이 지장간의 기토가 갑목과 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사, 계사? 신사, 계, 사. 자, 사는 사무, 경, 병이죠. 사무, 경, 병. 자, 신금은 병화와 합을 하죠. 자, 병화와 합을 하고, 계수는 무토와 합을 하죠. 무기화파. 그래서, 사 중에 장, 병, 무, 가, 여, 신, 계, 합. 그렇죠? 자, 병화는 신금과 무토는 계수와 합을 한다. 시위, 상하, 상합, 연하. 이것이 상하. 위와 아래 간에 뭐가 있다? 합을 한 것이다. 상하, 합, 연하. 위와 아래가 합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우, 또, 여, 신의 월. 정사일. 신해월 정사일 자 이렇게 됐을 때자 해 중에 임수 해무갑임 임수와 그다음에 이 임수가 정화와 정의만목을 하고 사 중에 병화 사무경병 병화가 신금과 병신합수하죠 가이합신이라. 차위, 교호, 상합연합, 교호. 서로 교차하여 상합했다. 그 말이죠. 교차하여, 이렇게. 교차하여 상합을 했다. 정화는 해수에 있는 임수와, 그 다음에 신금은 사화와의 지장간에 있는 병화와 서로 교차하여 상합했다. 교호, 상합연합. 범, 무릇. 차위, 이것을 일컬어서 육합지 변예라. 육합에 변형된 예시다. 육합에 변형된 예이다. 그 말이죠. 상정정 정정한 적천수 징의의 천간 천합지절 천합지절을 자세히 봐라 그거죠. 뭐이 정도 보여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운 게이 삼형 그다음에 형 그러니까 삼형 그다음에 삼합 지합 지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지금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